한글 문화 세계화 추진본부 사업 출범식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글은 567년 전 결의의식과 국가자립의 정신적 자각에 터잡아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결의 뛰어난 창의력과 과학정신의 투철함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 한글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나라의 근본을 삼는 민본적, 민주적 정치이념으로 백성과 함께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창조되어 완고한 사대주의적 반대를 물리치고 반포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한글은 확실히 배달결의 자랑이요 나라의 힘입니다. 더불어 한글은 대한민국 문화와 문명의 원동력입니다. 이 생활의 무기를 가다듬고 이 문명의 원동력을 북돋는 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세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한글 기반의 한글 문화가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한글 문화를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한글 문화 세계화 추진본부가 설립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그 맡은 소명을 더욱 잘해 나가길 기원드리면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